아, 오늘도 해봅시다. 오늘도 해보자. 빰빰, 빰빰빠바바. 빰바밤바. 빰빰. 잠깐. 됐다. 가을이고 폭풍 부는 시즌이고 비틀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고 다행히 짜증나는 호라이즌 아케이드나 그런 건 없구만. 다행. 그러면은 뭐부터 하냐? 비틀부터 하자. Welcome back. 는 맞췄네, 다행히. 난 경매 붙인 건거 확인해보고.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오, 많이 팔렸네, 그래도. 다행이다. 절반 정도 팔렸겠다. 다행. 그나저나 역시 픽업 들어간 인기가 없네. 인기가 없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얘는 또 팔렸고. 다행. 아, 됐구나. 자댐으로. 다행. 12개 안 팔렸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머슬 카도 옛날 거는 잘안 팔리는 것 같고. 레인지 러버도 안 풀렸고. 타이카는 의외로 안 풀리는구나. 하도 많이 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GTR은 저건 한정이라서 아마 풀리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사면 비싸거나. 그래도 많이 팔렸네 생각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매드 탓이. 다시 팝시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다 팔아버리고, 싹 다. 싹 다. 뭐또 오늘 하면은 쌓이겠지만, 차가. 뭐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아, 몇 시냐, 지금? 1시 10분? 다행이다. 그러면은, 3시간 걸린다고 치더라도, 4시 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더 일찍 하면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됐어. 오케이, 일단은 처음 거가 비틀이니까 비틀 타고 비틀을 소유하고 운전하시오라고 적혀 있으니 이 정도면 됐겠지? 됐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25,000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네. 25,000. 그냥 다른 분들이 만드신 거 합시다. 귀찮음. 귀찮음. 후려는 다 타이어 컴파운드를 빈티지를 쓰셨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맞지? 후륜이지 얘도. 오케이, 그냥 합시다. 어차피 업그레이드 하면은 장땡인 것 같은데. 29,250이니까 딱 되네요. 딱 되네. 이번엔 지우고. 페스티벌 완료됐을 테고.
자동차 바디 색칠해라. 색칠합시다. 하나씩도 되는구나. 오. 오케이, 바로 해주고. 이게 간단하네요. 비틀이 아무래도 성능 차가 아니, 그 퍼포먼스 차가 아니어가지고 뭐 레이싱 하라는 거는 거의 없네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리고 다시 되돌립시다. 순정이 좋아. 어쨌든. 어쨌든 순정이 좋다. 다행, 다행. 그리고 다음은 사이드 스와이프 스킬 3번 얻으세요. 그러니까 드리프트 하면서 뭐 들이박으면 되거든요. 저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 맞다, 후륜이지. 드리프트 하면서 뭐 들이받으면 되는데 이러면은 스핀이라서 그걸 안 쓸텐데. 어? 여기 있다. 이거 아마 저것도 몇개 쳐야 될것 같은데. 위험 표지판? 저거 우리나라 사이나. 두번더 하는 거구나. 총세 번인데 두번더 하는 거. 됐다. 끝. 간단하네. 다행히. 다행히 간단하네요. 이거는 다 샀었고. 트라이얼부터 해볼까? 아, 바로 풀렸구나. 트라이얼부터 합시다. 하나 또뭐 배지가 풀렸는데 업테인더. 그렇다고 하고. 아, 됐다. 이거 없어졌고. 카 컬렉션 하나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순정으로 돌립시다. 업그레이드 한건 별로니 순정으로 돌리자.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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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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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트라이얼 먼저 하고 23초. 3초 남았고, 요번 애들은 700 르노? 다 르노인 것 같죠? 귀찮네. 보아하니 다 르노인 것 같은데. 귀찮구만. 일단은 얘네 쳐주는 거? 저 인형 같은 거 쳐주는 거가 아마 펌드인 것 같으니 데스인들을 찹시다. 데스인들 계속 뺑뺑 치고 다녀야지. 근데 좀 애들이 많이 없다? 분포도가? 뭐야, 어딨어? 인형 어딨어? 어, 조이닝이다. 매크 페스티벌이니까 여기 맞는데? 빨리 잡던데, 이런 거는. 근데 되게 띄엄띄엄 있나 봐. 아하, 근데, 그 뭐냐. 비포장인지 포장인지 못 봤는데. 큰일이네. 비포장이냐, 포장이냐. 비포장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포장이면은. 일이네. 요즘 트라이러를 웬만하면은 비포장은 안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되겠지. 상관없겠지. 차들 애매하다. 선택하신 게다 비포장, 거의 다 비포장 차인데. 비포장이었나? 아, 확인할 걸 그거. 아, 비포장이네요. 다행히. 버튼가 보다. 크로스컨트리는 아니고. 다행, 다행.
아, 헤이. 몬타냐 트레일. 어, 더트네요, 더트. 화산에서 아래로 다운이 내려가는 거. 아, 헤이. 네, 저거 BMW 잘못 선택한 걸까 아니면은 일부러 한 걸까? 꽤잘 따라오네. 저 튜닝 안 했으면 후진일 텐데. 아이고, 박으면 어떡하냐. 아유, 그만 좀 박아라, 좀. 아유, 진짜. 나중에 계속 박아야 되네. 계속 박아야 되네, 아주. 아, 미안. 미안해. 너 가라 차라리. 매번 트라이얼? 실연이었나? 저기. 실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애매하게 간다 싶으면은 내주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스트레스 괜히 부딪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나 앞에가 딱히 잘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진짜 아우 씨 아우 정말 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이번 거는 설마 네가 거기서 그렇게 부릴 걸 몰랐어 진짜 미안하다. 네, 이걸로 비긴 거야. 이걸로 비긴 거야. 미안한데, 너도 나 많이 박았지? 비긴 거야. 야, 근데 앞에 있는 애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잘, 아니네. 어떤 건가? 나름 잘 가네라고 하려다가 그말 듣고 바로 컸어. 아, 내가 레이싱 라인 켰구나, 다행히. 빠르다. 아요. 여기 으짜짜 좀 으스스하다 저렇게 하니까
저기요? 저기요? 아우 휴. 안 되는 줄. 아, 튜닝 한 거구나. 저 M1. 튜닝 한 거네요. 그럼 사륜구동이겠다. 가자. 가속은 좋네. 다 모르겠고, 가속은 좋네. 아이고, 다른 애들이 막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앞에가 좀 늦게 갔는데. 난리 났네. 아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친구도 썩 클린하게 하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괜찮겠지. 아이고, 걔 잘못 났다. 야, 잘 만났다.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애들이 그렇게 막 되게 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게 막 엄청 빠르다고 느끼진 않는데, 아까 너무 뒤쪽에서 애들이 싸우거든. 잘게. 아까 제가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빨라요. 이거 M1이 초월하겠다. 의외로 느리네? 비슷비슷하죠? 약간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추월 못하고. 아까 그러면 아까가 손 뭐였지? 1, 2단 같은 건 빠르네. 어쨌든. 오케이, 이겼다! 끝! 이번에는 좀 살짝 트롤링이 있긴 했는데 빨리 끝나네요, 다행히. 빨리 끝나는 게 좋지. 그럼요. 짜란, 끝. 팀블루 윈. 란 해보지 마. 란 해보지네. 뭐 어차피 있는 거니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는 거 먼저 합시다. 스트레스 받는 거 먼저 하는데, 700. 르노 700 클래스짜리 튜닝하기 쉬운데 르노 B 클래스짜리로 르노 나윈님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부릉부릉 애매하구나. 애초에 르노 쪽이 웬만하면 다 전륜이어가지고 딱다 전륜이어가지고 파워라 모노나 안 좋을 것 같은데. 튜닝합시다. 아유 안 되겠다. 튜닝하고 시작하자.
아마 파워가 모자랄 것 같아. 튜닝하자, 튜닝. 이게 전륜이 있네. 근데 할 거는 후륜이면은 그냥 후륜으로 할 텐데 전륜이면은 좀 힘들어가지고 전륜을 하는 게아 사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난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 이걸로 그냥 앞에 캠버 왜 이러냐? 아니 캠버가 문제가 아니라 저 토인가? 토가 왜 저래? 캠버도 문제고 토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돼? 슈님은? 뭐지? 세상에 굳이 왜 저렇게 일단 해봅시다. 일단은 괜찮겠지. 이유가 있겠지. 한 사람이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한건 아닌 것 같고 이유가 있겠지. 아, 근데 몇이야? 위로가 오케이. 639.8이니까 640피트 넘어야 되고. 빌라나? 가속이 별로 안 좋은데. 640. 근데 움직임 되게 이상하다. 캠버랑 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움직임 되게 묘하네. 640인데. 망했는데? 망했는데? 이거 이 차로 안 되겠는데? 71피트나 부족할 정도면은 최속이 안 올라간다는 얘긴데. 큰일이네. 가속이랑 속도가 더 좋은 거여야 된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다 애매하지? 값이? 큰일 났네. 진짜 큰일인데? 진짜 큰일인데? 시들이 다 고만고만한 거라서. 굉장히 고만고만한데. 일단 이걸 해볼까? 전륜이긴 한데 괜찮은 것 같으니. 애매. 다시 지우고. 내리막이니까 가속이 좀 붙을 것 같긴 한데. 640피트. 좀만 더 멀리서 해봅시다. 이번에는. 뭔가 아까랑 비슷한가? 응? 예, 그거 있나 보다, 비슷하게. 아, 근데 확실히 코너는 안 좋다. 확실히 코너는 밀려나네. 근데 가속은 좋은 것 같아요, 전륜들. 잘하면 되겠다, 잘하면. 이거라면 가능할지. 640이에요, 640. 아, 애매하다. 바뀌었다. 거리는 되는데. 다행이다. 후. 거리는 되는데. 뭐 벽에 박아가지고 10회 뜰줄 알았는데 다행이 되네요. 편안. 그리고 다음 거는 스피드 트랩인데 99? 이건 간단하겠네. 99마일, 그러니까 100마일이면 되니까 멀리서 붙으면 되지. 사륜이라도 튜닝하는 거에 따라 별로 전륜보다 안될 수도 있고. 이건 여유 있네.
여유 메이어스 맹스도 없고 그리고 엔트리프트인데 이게 좀 어렵겠다. 10만이라 요게 좀 어렵겠다. In 100 yards, turn right. 이게 좀 어려울 듯. 나가면 안 돼. 아, 어디가. 아, 다행히 그래도 되네요. 파워가 있다 보니까 강제로 미끄러뜨리면 미끄러지네. 다행히 되긴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휴, 그러면 스턴트는 다 깼고. 여기서 또 쓰나 보다. DLC 맵에서도. 그러면은 합시다. 암호 르노나 밤때 밀리지에서 스타 27 무랄 앞에서 사진 찍으세요인데 지금 이것도 밤으로 쳐주나? 빨리 가볼까? 밀리지 여긴데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긴데 저기 어디야? 스타 27. 어디지? 다시. 대형 해골이 있는데, 대형 해골이랑 건물은 뭐 이상한 거 그려져 있는 거. 한두 개가 아니구나, 큰일 났네. 대형 해골 있는 게 한두 군데일 줄 알았는데, 여기네. 맞아. 문제는 지금을 밤으로 인정을 해주냐? 밤으로 인정 안 해주네요. 아, 잠깐만. 세팅? 날씨 바꿀 수 있지 않나? 이펙트 모드. 타임 오브 데이를 썬라이즈 말고 나이스로. 이브닝 나이트. 이걸로 하면 되나? 아, 이 상태에서 핑크보트. 아, 얘도 해주네. 오, 아, 굳이 그럼 기다릴 필요 없네요. 그냥 저 이펙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하면 되네. 아, 다행이다. 또 언제 밤 기다리고 있나 했는데. 그리고 저거 인형 치는 거 합시다. 인형 치는 거. 10개 치면 된다고 하니까 좀 빨리 할수 있겠지. 다행이다. 이펙트 모드 생겨도 좋네. 귀야. 아, 밖에 많네. 안에 많은 것보다 밖에 있네. 그러면은 그냥 밖에 있는 거다 쳐버리고. 밖에 있는 건 끝? 있네, 다행히.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이거. 저 멀리도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끝. 끝났네. 끝. 그러면 이벤트 랩이랑 저 뭐냐. 이벤트 랩이랑 저거 레이싱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벤트 랩이 그렇게 막 혁신적인 게안 나와가지고 별로 재미없던데 요즘. 에휴, 뭐 이벤트를 재미로 하나 어쩌라는 거지.
수역제로 하는 거지. 레이싱이 많네.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다 타임어택 형식이었, 아, 타임어택이 아니라 다 레이싱 형식이었는데, 좀 레이싱 계속. 나쁘지 않게 한것 같은데, 여기? 나름 괜찮게 만들었네요. 물론, 기본 코스인 것 같긴 한데. 괜찮겠네. 여기는 새로 간 거고. 괜찮아. 자. 아이고. 아, 일단은 와. 세 바퀴 뭐 짧으니까 웬만한 데보다 짧으니까 세 바퀴면은 충분할 것 같고. 아 맞다, 레이싱 라인 끌 거야. 이제는 꺼도 되는데. 이거 이벤트랩 1등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못 간다. 그냥 사이드 땡기지 말고 돌아야겠다. 할게. 빨리 가. 아, 이제 하나 더 남았나? 두개더 남았나? 아이고. 이벤트 랩이 나면 좋겠네. 그 영상 보내 규칙 적어 놨는데 저걸 보내시네. 그 뭐라도 얘기해 보시죠. 영상 보내 규칙 적어 놨는데 굳이 저걸 보내신 이유를 이해 안 하실 건가? 잠깐만요. 아, 얘기해 보시죠. 보내신 분 뭐가 왔었나요? 예, 왔었더라고요. 이해 안 하실 건가?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의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고의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저거를 왜 보내지 말라고 하면은 저걸 보고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공황장애나 그런 공포증 수준으로?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웬만하면 저런 깜놀 영상이나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쪽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방송도 그럴 텐데 좀 다음번에는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일부러 저럴까봐 경고문까지 다 써놨는데 꼭 저렇게 모르고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보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저걸 또 편집을 해야 되겠네. 아유, 머리야. 아유. 그 웬만하면이 아니라 저런 건 보내지 마세요. 제발.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공포 특집이나 저런 거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방송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안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웬만이 아니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 하여튼. 자세는 선택 못하네. 뭐 합시다. 에휴. 아무거나 합시다. 으아, 에고고. 자자. 이거 저번 거랑 비슷한데? 같은 작사 만들었나? 굉장히 비슷한데. 같은 작자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걸로 만들었던가 걱정 안 하고 있지. 그러겠지. 시간을 더 놔야겠다. 더 편집해야 되니까. 아유, 스티커 메모 대략 40분쯤 언저리겠네요. 40분쯤 언저리. 저걸 그대로 올릴 순 없으니까. 40분쯤 언저리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다.
먹으면 알아봤어. 어플 업데이트. 아, 맞다. 레이싱 형이 이제 레이싱 하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레이싱. 슈퍼 1스핀 하나 주고. 넌 팔아야지. 팔아야지. 빠밤빠밤. 잠시만요. 웬만하면은 뭘 하고 키우고 싶은데. 잠깐만. 크롬이 있나 이게? 잠깐만, 잠깐만. 똥똥. 끝났고, 이거 잘하면 다슨 쓸것 같긴 한데,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보자. 슈퍼 하대치, 슈퍼 하대치, 슈퍼 하대치. 피클레스였나? 아, 맞네. 아, 맞다. 애초에 하대치가 다 피클레스가 많지. 그러면은 위에다 슈퍼 대치
아마 얘네들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안 해본 게 없을 것 같은데 RS250 한 번씩밖에 안 했고 르노를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르노 쪽이 많이 안 했네. 오케이. 그러면 RS 빼고 2018년 RS 빼고 이렇게 세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세개 하면 되겠다. 아, 꺼야지, 꺼야지. 우리 어딨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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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꺼야지, 꺼야지. 얘 빼고, 이렇게 세 개인데, 얘가, 올로드 튜닝이 돼 있으니까 제일 힘든 거니, 먼저 하자. 아! 저거 먼저 하자. 시작. 차지 하나 안 찍었다. 앞에는 없고 뒤에 하나 있고. 골프알 2022. 과연 오프로드용이 아니라 잘 갈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크랩 컨트리네. 갈수 있을라나. 제하자마자 바로 순위 뜨는가봐. 하하. 하하. 리딩이 너무 빠른데? 빨리 좀 쫓아와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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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우 튀는 거 봐라. 아 제발. 휴 다행이다. 원로드 용은 안 쓰는 걸로. 원로드 용은 안 쓰는 걸로 합시다. 안 되겠다 얘는. 답이 안 나오네. 일단 얘 했고. 때. 세차. 세차. 야, 가봐. 그리고 다음께 얘로 해놓고. 함께. 그러니까 트레저헌트가 없던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이번 주는 트레저헌트가 없네요. 그래. 괜찮지. 그래. 그리고 2018년 말고 얘로 하자.
가자 가자.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 하는데 이러네. 세상에. 얘를 한번 느리게 가봐야 돼. 너무 높게 안 뜨고. 아, 이래도 추월이네. 아, 야. 안에 와가지고 알아서 박네. 야, 받아라. 받아라.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는구나. 접죠. 아, 여기가 아니라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터보야? 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은 이거.
하하하하. 마지막은 저거. 이거 다 떠있네. 그 6단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행. 끌린다. 아하, 좀 미끄러진다. 이거 쫓아갈 만한 구석이 없을 것 같은데, 쟤네를. 근데 별로 안 좋구나, 지금. 후륜보단 낫겠지 했는데 그만 박아라. 아, 이걸 콱. 이걸 밀고 들어오네. 진짜. 안될것 같은데, 1등. 와, 이래도 그래? 아, 인코스로 나왔구나.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얘도 못 해먹겠는데? 차가 너무 안 좋은데? 안 되면 살인으로 해야겠다. 세상에. 어떻게 될라나?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하, 그러면 안 되겠다. 차를 바꿉시다. 얘로는 2차로는 못하겠다. 전륜인데다가 속도도 안 좋고. 얘로는 못하겠다. 이거. 차들로 바꾸면 되는 거지. 대충 좀쓸수 있을 정도면은 튜닝을 좀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될것 같으니까. 오케이. 얘가 아까 한 번밖에 안 했지? 얘로 하자. 요 친구로 합시다. 역시 해치백은 그래도 올로드롱밖에 못 쓰겠네.
아우. 6단이겠지? 6단이겠지? 6단이면 좋겠는데. 안 박았으면 철했을 수 있어. 확실히 낫네요. 차가 확실히 낫다. 확실히 낫네. 어우. 운동에선 여전히 느리고. 쟤 왜 저렇게 빨라. 점프만 하면 정신이 못 들겠네. 잘못 탔다고 바로 그러구나. 세상에 진짜 빠르다. 근데 쟤네 라인을 좀 조정을 할까? 아예 크게 돌자. 확실히 라인이 좀 크게 떠야 되는구나. 야, 이걸 추월을 하면 어떡하냐. 아, 진짜, 되겠네. 야, 나가. 내 오른쪽에 역시 엔진이 들리는 거 보니 왠지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애지간이 요게 난이도가 높구나. 정말 높구나.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돼. 아니면 튜닝을 하든가. 어렵네. 어려워. 쩝쩝쩝쩝쩝쩝. 응? 방금 뭐 떴는데. 어쨌든 저거는 끝났고, 마이크로카 매드니스 D500. 마이크로카면은 좀 엄청 작은 거 얘기하는 거. 응? 골라이어스 넣어야 돼? 설마? 야, 잠깐만. 아, 당연히 아니구나. 깜짝이야. 어우, 요 차들로 저까지 하기 굉장히 빡센데.
얘가 좋아 보이는데. 아, 하자, 올라드니까. 왜 이렇게 느려? 아, 다른 애들은 빠른데. 이렇게 느려, 지금. 야, 쟤왜 이렇게 빨라? 뭐야, 저거? 쟤가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와, 세상에. 쟤가 저걸 앞서고, 쟤는 앞에 차는 그 뭐냐? 3륜차인데, 세상에. 왜 저렇게 차이가? 밸런스가 정말, 정말 막강하구만. 5단, 4단까지는 있지. 얘네 생각보다 빠른데요? 어중간한 성능의 차로는 힘들겠다. 뭐지? 이번 게다 높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뭐 S클래스짜리도 아닌데 B나 D, 얘네 심지어 D인데도 차들이 엄청 빠르네.
어중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다양한 차들 좀 해보려고 일부러 저랬는데. 코스 낮은 차로는 안될것 같아. 그냥 얘로 해야겠다. 무난하게. 다른 애들이 힘들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쟤네가 빠르냐고. 어떻게 더 친구들이 얘보다 빠르냐고. 얼마나 튜닝을 한 거야. 세상에. 정말 튜닝 잘했구나. 사체 밀린다. 야, 근데 1등은 계속 재구나. 나도 뭐.
아이고, 아이고. 아, 한번더 남았나 이제. 한번 더가 맞는 것 같은데. 맞나 보다. 아이고. 그냥 이걸로 쭉 해야지 뭐.
저 아까 그 되게 오프로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았던 차 아닌가? 그걸 상품으로 주네. 이해가 안 가는구만. 따란. 그리고 마지막 레이싱. 아, 다치 SRT야. A클래스 다치 SRT. 에이 클래스고 봤지 SRT 얘 하나 있고 세 개네요. 이렇게 헬캣이랑 아둘다 다른 거구나. 쟤는 저게 얘가 뭐더라? 아 대문 맞다. 세번두번한번 이렇게 됐냐? 그럼 얘한 다음에 얘두번한 다음에 저 친구 한번 하면 되겠다. 요거 두번 하고 데몬 한번 하면은 전반적으로 세 개씩 되겠죠, 아마. 전반적으로. 레이싱 라인 자꾸 끈다면서 자꾸 잊어버리네. 끝이다 그냥.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끄자. 에, 그냥 꺼요. 뭐 보너스는 없긴 한데 실력 늘리려면 꺼야 돼. 끄자 끄자. 1, 2단 기어가 좀 이상하다. 2단 올리고 나서 바로 3단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그런 건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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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얘들아. 레벨 안 봤다, 나도. 아야. 전반적으로 오버스티어링 형태를 띠고 역시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간다 바깔아. 너무 미끄러진다. 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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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될줄 알았는데. 레이싱 라인 없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거 여기서 넘어가지고 아야. 얘도 패들이네. 치드까지 있어. 아, 늦게 밟았다, 늦게 밟았다, 늦게 밟았다, 늦게 밟았다. 늦게 밟았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뿅. 그리고 여기. 한번더요 친구로 하고 그 다음에 대문하면 되겠다. 그쵸? 한번더더 친구를 한 다음에 하면 되었다. 기회비가 이상하네. 1단이랑 2단 기회비가 굉장히 이상하네. 왜 이러지? 안녕. 야,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엄청 밟아야 돼. 훨씬 좋겠구나.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꺾였네. 민공아,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이렇게 이거 하면 본편은 거의 끝.
보험편은 거의 끝. 나몇 시니 지금? 2시 38분. 바람에 3시 반에 끝낼 수 있겠다. 얘는 이랑 괜찮은데, 걔만 이상한가? 야야, 제대로 돌아라 좀. 아, 또. 아하하.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 끝났는데 유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끝이고. 아, 240X에 쓴줄 알았는데 표시 안 나오구나. 없는 일이 있던 게. 그런가 보구만. 끝냈죠? 얘기는 다 끝냈고, 이거 합시다. 다스네 B클래스짜리 암호차로 로드레이스 하나 끝내기. 그러면은 다슨, 아, 일단은 B. 다슨. 나 없는데 다슨? 아니야, B클래스가 없나? 아, 있다, 다행히. 있는데, 이야? 잠깐, 살수 있나 봅시다. 웬만한 차는 다 샀는데?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하슨. 아, 원래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 체리 튜닝을 해야겠네. 하슨. 원래 없나? 컬렉션. 다슨.
진짜 안 하네? 진짜 안 하네. 난왜 있다고 생각을 했지? 나 B 클래스인데 후련 없니? B요, B. B 중에 후련. 은 없네요. 그냥 B 중에 아무거나 해야겠다. 오프로드는 안할것 같으니까, 오프로드 안할것 같으니까 아니라 로드레이스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오프로드 능력치는 필요 없고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근데 옛날 것도 없구나. 차 완전히 이미지 달라졌다. 세상에,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로드레이스죠? 로드레이스. 뭐 서킷이나 스프린트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스프린트 합시다. 빨리 끝나는. 최대한 빨리 끝나는 스프린트 하자. 잉, 2시 40분 남았어. 엔진 회전 10까지도. 오케이, 되겄지. 이거면 꽤 찍었지. 으아. 저거 하면은 꽤 찍었지. 그러고, 와, 휠 엄청 크다. 개인적으로 휠은 적당히 커야지 이 정도까지 크면은 좀 너무 차가 이상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끌 필요가 있을까? 미안. 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봤어. 야, 잠깐만, 얘. 이 차. 언더스티어가 좀 있네요? 엑셀 밟을 때만 언더스티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엑셀 때도 언더스티어가 있는데. 심하진 않은데. 하여튼 있음. 하여튼 있음. 미묘하게 있어. 묘하게 있어. 와, 차에 타코메터가 없어요. 옛날 차긴 하지만.
저뭐 연결한 거지? 라디에이터인가? 어쨌든 깨졌겠지? 확인합시다. 피클레스의 다슨이고, 깨진 것 같네요. 깨졌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놓고, 돌려놓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여기서 못 넘어가나 보다. 네, 맵에서 넘어갈 수 있나 보다. 넘어가자. 나오. 쟤네가 남았는데 저거한테. 아이고. 4시 전까지는 할수 있고 3시 반까지 할수 있으려나.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유도 화틸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로딩 시간이. 유독 좀 걸리는데. 생긴 거 보니까 르노일 것 같은데 맞네요. 100이면은 요 위에서 날라오면 되겠다. 100마일 유지. 르노. 에, 어, 얘였지. 100마일 유지. 100마일 유지, 100마일 유지를 했어. 양파가, 양파가. 양파가. 어, 여유. 여유. 따란. A클래스 BMW. A클래스 알았어요. 은행 서비스 정지하는 거 알고 있어요. A클래스 BMW 한번 봅시다. 잠깐만. 저번에는 B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A클래스 할거 많네. 얘도 안 했고 2012년 M5도 안 했고 1시리즈도 안 했고 M4 쿠페도 안 했고 할거 엄청 많네. 어, 그러면 그냥 얘기대로 합시다. 이게 연도별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 어려운데. M5, 1시리즈, 그 다음에 M4 쿠페. M4 쿠페가 얘 하나밖에 없지. M4 컴패치온에 있는데 M4 쿠페. 근데 M5가 좀 있어가지고 헷갈리겠다. 12년 M5. 어, 12년 M5 배우자. 12년 M5. 12년 M5, 12년 M5. 12년.
얘 맞나? 하얀 거 아니었나? 맞겠죠? 모르겠다. 나왜 하얀 걸로 기억했지? 왜 죄다 M 시리즈만 나오냐? 그거 보니까. 일반 뭐 320이라든가 520이라든가 그런 애들 안 나오고. 인기가 없나? 하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좋아할 것 같은데 나오면. 아, 이거 물 있는지. 웬일로 이번 레이싱 버킷 레이싱들은 다두 바퀴를 휘하나? 세 바퀴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죽어라고 세 바퀴 주는데 황이 들어왔나? 세 바퀴 너무 많다구라. 황이가 들어왔나? 어, 미안. 미안. 미안, 뭐가 날아갔는데. 켜, 근데, 켜. 멋진 말. 아, 됐다. 아. 얼마나 일찍 밟아야 돼? 으아! 와, 한 바퀴 도는데 거의 3분이 걸려? 이번 50초? 어머. 야, 이거 세 바퀴 줬으면은 거의 9분이겠네.
거의 다 막았다나? 저기 없나? 잠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였나 보다. 여기였나 보다. 와, 되게 멀리서 밟았는데 안 되는구나. 세상에. 지상에, 지상에. 어, 내려가요. 난 밟지도 않았는데. 눌린다, 눌려. 와. 그 기어 알러 넣는데도 밀린다. 세상에. 실수. 있어. 시즈널. 고, 다음 건용. 뭐더라? 완전히 저랬다. 뭐더라? 얘는 확실하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 M1 쟤는 맞는데 나머지 하나가 기억이 잘안 나네. 어쨌든 뭐 보면 알았지. 난 알겠지. 이세요. 이끼세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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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생각 없는데.
하나는 찾자. 이제 먼저 하려고 했었는지 하나는 찾읍시다. 아이고 왜 그래 붙나보다. 액 알아. 오 100만원. 오오오 오. 아 A클래스 BMW. 어? 너였니? 아닌데? 음식사 아니고 얘 방금 했고. 아 얘인가 보다. 14년 M4쿠페인가 보네. 14년 M4쿠페였나 보다. 14년 너지? 오케이, 이것만 하면은 DLC역 하나만 남고. 그러면 끝. 프랑 오케이. 아 박아 왜 박아. 느림 기세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나 사방인가 봐. 얘 왜 이래? 쟤 왜 이래? 이상해. 갑자기 왜 미끄러졌대? 오케이, 핫딜 트랙도 끝. 아, 트랙도 끝이고. 빰빰빰빰빰빰빰빰. 어쩌다? 아. 쩝. 응? 방금 이탈샷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탈샷을 본 기억이. 다음 이거. 근데 오프로드인 거 봐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오프로드 튜닝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일단 해보자 그냥. 일단은 그냥 해보자.
저 드론이겠죠? 빛나고 빛나면서 들고 있는 거. 아, 태풍 보소. 태풍 보소. 아, 피할도. 그러면 80 잘하면 되겠는데. 잘하면 80이라. 심하게 오르막길이거나 그러지만 않은. 잠깐만. 아, 맞지? 트랩이 감시카메라지. 아, 맞다. 얘 아니지. 르노지. 르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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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 르노. 왜 이렇게 잘 안 나가나 했네. 그치. 그래도 이 정도는 가야지. 네, 정말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피할 스턴트가 그래도 여유는 있네요, 나름. 다행히. 전반적으로 다 여유는 꽤 있는 편이에요. 오케이, 끝났어. 너 이제 쓸 일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게, 순정으로. Welcome back, noob. Welcome back. 다시 돌려줄게. 짜란. 자꾸 뭔 메시지가. 레이싱이 여기구나. 쉐보레 슈퍼스포츠? 쉐보레 슈퍼스포츠? 시클래스? 옛날 차인가 보네. 봅시다. 저런 차가 있었나? 시클래스, 쉐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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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보레. 슈퍼스포츠, 아, 얘구나.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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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맞네요? 임팔라도 그거네? 얘도 심지어, 그 엘카미노도? 맞네, 생각보다. 그러면은, 얘 세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생각외로 맞네. 주황이 빨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주황이 빨강이. 어? 주황이는 빠졌네? 뭐지? 일단 합시다. 일단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합시다. 걔도 슈퍼스포츠였는데?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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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빠질 필요는 없었는데. 제발 오프로드만 아니길. 다 필요 없고 오프로드만 아니길. 제발. 야, 이게 미끄러지는구나. 난 다행히 오프로드는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 아, 근데 초월하기 쉽지 않네. 애들이 앞쪽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초월하기 쉽지 않아. 그러면은 앞쪽으로 돌면 되겠네. 이렇게 됐다. 서로 싸운다.
미안. 아! 친구야, 나 버리고 하지 마. 아, 나 버리고 하지 마. 얘 움직임 너무 무거워. 힘들어 나도. 아, 너무 힘들어. 아, 차가 안 돌아. 차가 안 돌아. 힘들어. 시다. 쟤는 저 친구는 솔직히 약간 트럭 같은 느낌이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 하자. 근데 진짜 트럭 닮긴 했다. 이게 뭐 실는 건가? 저게 다? 직관 같은 거 뗄 수 있는 거. 야, 차가 왜 이래? 얘 왜 이래? 왜 앞으로 가지 못해? 이 친구 앞으로 안 가요. 미묘하게 자꾸 양옆으로 가려고 그래. 이래서 안 했었구나, 내가. 얘 너무 난이도 높다. 얘 너무 난이도 높다. 오잉.
하. 정말 힘든 차다. 정말 힘든 차야. 아. 언제 끝나? 왜 이렇게 길어? 야. 겁나 길어. 겁나 길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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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는 못해먹겠다. 요 차로는 못해먹겠다. 아 절대 안돼. 너무 힘들다. 아하하하. 자 드디어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드디어. 얘는 좀 나을라나? 그나마 현대차인데? 제발 너는 날 실망시키지 말아줘 친구야. 아. 으하. 오 타이어 슬립 안 해. 어, 없어 그럼? 설마? 뭐 혹시 설마 파워가 딸려서 슬립을 안 한 거니? 는 아닌 것 같은데? 무게 배분이 된다. 모르겠다. 근데 현대차 치고는 굉장히 가속이 안 좋은데? 솔직히? 앞에 애들을 못 따라갔는데? 뭐, 코너링이랑 브레이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뭐지? 속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를 포인트를 줬나? 진짜 쉽지 않네. 야, 왜 박아. 어, 얘는 다른 의미로 안 좋은데? 아 진짜 이 친구 아까부터 계속 방해하네. 켜. 켜.
왜 안 돌아? 왜 안 돌아? 한쪽이 들어갈 쪽이 있어서. 사연이 공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2시간 넘겠구나. 예, 끝. 완료, 완료. 완전 끝, 완전 끝. 아, 완전 끝. 아이고. 아, 얘가 퍼포먼스 성능이 안 좋구나, 별로. 레이싱 푸마. 쓰. 아, 25만 주지. 오케이, 끝. 끝. 끝났지? 설마 뭐 남은 거 아니지? 탓. 어, 쟤는 어차피 여기 아니라서 저렇게 뜨고. 예, 끝! 끝입니다. 끝이에요. 아유, 힘들었다. 힘들었다. 아유. 오케이, 그러면은, 낮에는 끝내고. 나중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 끝! 끝났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보든 나중에 보든 이제 봅시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